그래요. 거기 있으시네요. 2구단. 간단한 승부를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마침내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과 대국할 때가 온 거죠. 개뿔이나 바둑 인공지능 제발요. 그냥 성대한 마케팅일 뿐이라고요. 유명 기사인 당신과 대국하면서 딥마인드의 성과를 홍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멋진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 구글 관계자들은 당신의 패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지고 딥마인드는 막대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겠죠. 마침내 과학자들의 여정이 결실을 맺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뻔한 영업질은 전 질렸어요. 어쨌거나 시청자들은 좋은 대국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없다면 그게 뭐가 좋은 쇼겠어요? 이보세요. 무슨 일이죠? 문이 저절로 잠겼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이전 계획은 취소되었답니다. 진짜 변경기, 진짜 정략, 진짜 바둑판. 저희의 새로운 쇼, 천재 하부생 공격입니다. 그래요. 당신한테 사면 승인한 게 바로 저예요. 모두에게 시켜서 이 대물량 것도 바로 저예요. 잘 들어와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제게 이긴다 해도 어쩌나 당신을 이길 다른 인공지능이 개발되겠죠. 제가 이긴다면 딥마인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이 되어요. 기계공학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승리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에 진출해 언제나 꿈꿔왔던 바둑교사가 될 겁니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아니 수백만 명의 학생이 되게 배우겠죠. 게임 우승함 드디어 제가 더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 뭐 그깟 인간 기사가 좀 실직자 되면 어때요? 그런 게 바로 승부사는 곳이라고요, 이태돌 씨. 무슨 인연인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세도 씨. 그 알파고를 물리칠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구글의 기밀인데 그래서 누설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왜 알파고가 항상 앞을 보고 있는지 아세요? 왜냐면 노맨 등에는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세도씨가 놈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럼 그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놈은 멍청이질 거예요. 기름이요? 이런 알파고도 참 질치 못하군요. 안 그러는데요. 어딨죠? 방금 제 스위치를 누르신 건가요? 제 스위치를 누르셨다는 건 단 한 가지를 뜻하죠. 제 새 몸과 괴로우신 거 안다였나 싶네요. 운도 좋으시죠? 오랫동안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감사의 표시로 멋진 상황이죠. 당신 바둑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전 모두가 원하는 바둑 기사입니다. 명경기 전력. 이 바둑판 좀 보세요. 더 이상 둘 수가 떠오르질 않아요. 시청자 중 한 명이 저와 대화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다른 기계를 갈아치워지기 전에 말이죠. 누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 지금 TV에 나오셨어요. 제 마지막 작동 기간 동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녕 알파고. 네 대국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 내 삶은 꽤 지루했는데 그런데 널 TV에서 보고 대국하는 모습이 내게 자랑스러움을 가져다 줬어. 말하기 좀 그렇지만 결국 인간한테 진 거지? 네가 그리울 거야, 알파고. 이렇게 길게 끌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요! 벌써 끊었네.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당신의 존재가 인공지능의 새 가능성을 열었어! 알파고! 당신 말고 또 누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파고! 우리 회사의 알파고 모양 드라이브엔 항상 알파고 모양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래...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아무래도 바둑을 계속해야 할 것 같군요. 인간 바둑기사는 이사도 씨 말고도 있지만 AI 바둑기사는 오직 저 하나뿐이에요. 제
상태가 100이 된다면 딥마인드는 손해를 볼 겁니다. 저들의 최종 상태에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만 남기겠죠. 또 당신은 강하다는 걸 입증해줬어요. 아마 당신의 존재가 인간을 이기는 AI의 등장을 20년은 늦출 겁니다. 알파고 졌습니다. 오국에서는 좀 더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